마켓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 함께 짚어보는 마켓 비하인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승진 용인대 중국어학과 교수 모시고 중국에 대한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박승찬입니다. 박승찬 교수님. 네. 일단 중국이 생각보다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시장 안에서도 조금 해석이 다양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오늘 교수님과 조금 저희가 좀 확실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분기 경제 성장률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일단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좋아는 보인다. 좋아 보인다. 네, 근데 안에 그 안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가 있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쵸.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시장 전망치보다는 높습니다. 5.3이니까. 네. 뭐 시장 전망치에서는 한 4점대 후반, 4% 후반으로 봤는데 일단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나 뭐 JP모건이나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원래 4%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네. 후반대로 지금 다시 좀 상향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핵심 지표를 몇 가지 좀 보면 수출도 한 5% 좀 늘어났고요. 네. 그다음에 고정자산 투자도 뭐 한 5%, 그다음 산업 생산도 한 6.1% 늘어났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소매 판매도 한 4.7%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이게 소비나 제일 중요한 중국 GDP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공헌도 높은 게 소비인데 네. 소비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지표는 여전히 좀 좋지 않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지표 이번에 1분기를 좀 보시면요. 전부 다 많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부동산 전반적인 관련 지표가 마이너스인데 뭐 개발 투자가 마이너스 9.5%,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 면적도 마이너스 한 11%, 신축 건물 뭐 판매액도 마이너스 27.6%. 그러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지금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5.3% 어떻게 마련되어진 거냐, 이루어진 거냐. 사실 이거는 작년 말에 중국 정부가 네. 그러니까 1조 위안, 그러니까 부양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별 국채를 풀었었습니다. 그 돈이 1분기 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풀리면서 그 부양 효과가 1분기 한 5.3%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근데 이게 앞으로 꾸준히 5.3%의 성장률을 가려면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소비가 일어나야 되는데 소비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아닌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좋은 것처럼은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열어놓고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소비라든가 부동산 쪽에서의 회복이 포착이 안 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경기 회복, 경기 반등을 기대하자면 이런 부분에 대한 회복이 또 필요하잖아요. 네. 회복되려면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지켜봐야 될까요? 일단은 제조 PMI, 그리고 네. 이번에도 지금 제가 일단 전반적으로 실물 경제 지표는 잘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조 PMI, 그다음에 서비스 PMI, 이런 실물 경제 지표가 전반적 호조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앞으로 이제 기대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 중국 정부가 이제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서 하는 이구한신, 그러니까 이제 뭐 가구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그다음에 가전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예전 거를 이제 없애고 새 걸 사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데 이 이구한신 등 이 소비 부양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라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 회복 부분들에서 지금 수출도 좀 계속 안 좋은 상태. 그다음에 투자 부분들로서 계속 이게 또 중국 정부가 돈을 푼다라는 것도 매우 좀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국 소비가 받쳐줘야 되겠는데 네. 지금 문제 핵심이 이제 이 중산층 소비를 좀 확대하지 않으면 이 경제가 안 올라오는데 이 소비자들이 돈을 안 쓰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국의 유명한 이제 경제인 또 뭐 전문 채널이죠. 그러니까 우사오보라는 사람이 하는 미디어 채널인데 네. 여기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2023년도 이제 중국의 신중산층 보고서예요. 그래서 보면 조사 내용을 보면 중산층의 한 43% 이상이 2023년도 내 재산이 다 감소했어. 그다음에 한 46% 이상이 투자보다는 저축을 할래. 그다음에 60% 이상은 부동산 구매할 계획 없어.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돈을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은행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산층 소비를 어떻게 중국 정부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구한신이라는 것들 정책을 통해서 끌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 성장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네. 조금씩 회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2분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하반기를 좀 넘어가면서 네. 잠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주식과도 좀 맞물리면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소비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상층 안에서의 소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고, 2분기 이후 하반기부터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부양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발표안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단 중국 살리기에는 성공할까요? 지금 여러 작년 말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별로 시장에 반응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소비 부분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실물 자산인 부동산이 있어야 되고, 부동산이 좀 올라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 금융 자산 주식이 올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부동산은 계속 지금 안 오르고 있죠. 네. 2선, 3선 도시는 계속 마이너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남아 있는 금융자산, 그러니까 이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부동산은 좀 시간차를 두고 좀 단시간 내에 힘드니까 부양 효과가, 그러니까 바로 지금 부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주식을 밀어 올려서 지금 중국의 개인 투자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몇억 명 되지 않을까요? 2억 2천만 명이 네.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도 떨어져, 주가도 주식도 떨어져. 그럼 돈을 안 쓰죠. 그쵸. 그리고 정부가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것은 주식을 부양을 해서 주식 올려주셨지만 이 사람이 돈을 쓴다. 돈을 써야지만 소비가 되고 경제가 성장이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 때 했는데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칼을 든 게 이제 새롭게 이제 정책을 이제 편 게 바로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국구조라는 이런 하나의 부양책입니다. 자본시장 부양책인데 좀 시청자분께서 국구조란 말이 좀 낯설실 것 같아요. 이 국구입니다. 네. 나라 국자에다가 아홉 가지 구, 그다음 조는 조항인데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정책이 아홉 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시장에서 이제 국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말은 이게 이제 뭐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개방을 하고 감독 강화를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라는 긴 하나의 정책 이름이 있는데 네. 그냥 시장에서는 그냥 한마디로 국구조. 네. 아홉 개 정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이게 요번에 세 번째 발표된 겁니다. 이번에 발표된 게 4월달이 얼마 안 됐죠. 이게 2004년도에 첫 번째 국구조가 발표가 됐고요. 2014년도에 또 국구조가 발표됐습니다. 그때마다 이걸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더 올랐습니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면 2004년도 국구조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처음에 중국이 이제 주식 개혁을 하기 위한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유통주, 비유통주 관련해서 개혁, 주식 개혁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본시장 개방에 포커싱을 뒀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2014년도에 국구조는 그러니까 자본을 좀 더 주식시장에 다 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아시는 뭐 차스닥이라든지 네. 부분도 뭐 비슷한 그 전에 했지만, 그다음에 사모펀드, 그다음에 심사제도도 완화를 하고 이런 것들을 개방하면 자본을 많이 유치하기 위했던 국구조였거든요. 그때도 강한 반등세를 보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국구조는 뭐냐면 이제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하겠다는, 왜 이런 말을 이번에 핵심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좀 해치를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국구조를 발표했느냐. 중국의 2억 2천만 명의 개미들이 지금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너무 무분별하게 신주 발행을 많이 한다. 그다음에 좀비 기업이 너무 많다. 퇴출시켜야 된다. 네. 그러니까 무분별한 신주 발행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중국의 본토 거래소만 해도 한 5,346개 정도 있습니다. 본토 거래. 그러니까 상하이, 심천, 베이징. 네. 그 있는데 작년만 해도 2013년도만 해도 한 333개 정도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생겨. 그러니까 이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생기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투자자들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지금 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이 좀비 기업인데, 좀비 기업이 이제 이게 정부 입장이나 이게 또 국영 기업도 연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비 기업 퇴출을 안 시키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한 250개 이상 퇴출시키는데 중국은 이게 뭐 최근에 조금씩 좀 많아지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평균 지금 20개, 3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 정도에 한 45개 정도 퇴출 기업 시켰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가장 큰 정책으로 좀 보고 네. 시장에서 기대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구조에 대해서는. 네. 앞서서 일단 두 차례 국구조를 진행을 했을 때 그래도 나름 시장 안에서의 유동성이 돌아왔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 현재 이런 부분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지금 중국에서의 가장 큰 적이 아무래도 또 미국이지 않을까. 그리고 네.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지금 여러 가지 규제안들 특히 이 세금이나 관세와 관련된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데요. 중국 네. 입장에서는 이게 압박으로 정말 느껴질까요? 아니면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이슈로 풀이를 할까요? 이게 조금 네, 생각은 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미 대선 때문에 나온 하나의 그쵸. 정책, 하나의 그 뭐 정책의 방향성이기 네. 때문에 이게 뭐 트럼프가 만약에 돌아오는 데서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고 근데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새로운 하는 카드가 필요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중국의 알루미늄이라는 철강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3배 이상의 네. 관세를 높이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준비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시가 좀 빨리 왔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시그널을 이제 미 재무장관이 방문했을 때 과잉 문제를 이슈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디로 튈 것이냐 했는데 철강과 지금 알루미늄 그다음에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태양광 패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의 부분의 수출이 지금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이 영향은 당연히 중국에는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뭐 철강 알루미늄 부분에서 이제 중국은 더 밀어내기를 할 겁니다. 더 빨리 이게 시행되기 전까지 더 많이 수출할 것이고 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알루미늄 부분에서 소재 부품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영향을 우리나라도 받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검사 들어갔는데 중국이 작년에 수출이 한 0.6%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중에 0.6%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전기차, 리튬 배터리, 그다음에 태양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전 세계적으로 하니까 미국이 네. 조사를 들어가고 이제 이것까지 때리면 중국 수출이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중국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쵸. 거죠.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내놓았던 철강 알루미늄 관세 3배 이상의 관세 카드는 그냥 저 말 그대로 좀 보여주기식 표심사기 행동이었다라는 평가도 많이 있고 실제 미국 안에서의 중국의 철강 의존율이 1% 미만인 만큼 말뿐이었다 이런 평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되려 이런 발언들로 좀 수혜를 받아가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증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뭐 중국 쪽에서의 수요뿐만 아니라 여행객들에 대한 이 회복의 기대감에 우리나라에서는 전날 그리고 그 전날에도 관련주들이 또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옆에서 되려 이렇게 떨어지는 저희는 콩국물을 얻어먹고 있는데 네. 실제 중국 안에서의 증시 분위기는 또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2분기 정말 바닥을 끝으로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네.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약 보합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 국구조 2003번째 발표된 이 국구조가 조금 힘을 받으려면 제가 볼 때 하반기로 가는 것도 맞다. 이것도 왜냐하면 1차 때 제가 아까 올랐다고 했는데 네. 1, 2차 때 2004년도에 이때 2004년대 처음에 이제 국구조 나올 때 그 당시 때 상하이 지수가 한 1600포인트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조금씩 올라가다가 3년 뒤에 정말 중국 증시가 가장 화려했었다. 6,000포인트가 넘어갔었죠. 네. 6,12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차 국구조가 나왔을 때 2014년도인데 그때 상하이 지수가 한 2,000포인트 정도였는데 네. 바로 이제 다음 1년이 지나서 2015년도에 한 5,178포인트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시장에서는 좀 제한적이고 왜냐하면 네. 지금 여러 가지 중동발 악재도 있고 여전히 지금 이제 1분기에 대한 시장에서의 반응은 말씀드렸다시피 소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조금은 네.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차를 두는 게 맞다. 그래서 2분기는 약 보합하면서 올라가겠고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은 이제 힘을 받을 가능성이 네.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확인을 해봤듯이 일단은 적용되기까지 실제적으로 이게 지수가 올라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당장 2분기는 우리가 약 보합권 정도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을 때 다가오는 1년 우리가 중국 증시를 본다면 어디를 봐야 될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 또 어떤 업종에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될까요? 앞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답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소비 부양책으로 강력하게 지금 밀고 있는 네. 이구 한신에 해당되는 품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가전,
가구 이런 내구 소비재. 내구 소비재. 그러니까 경제 낙수 효과가 경제 부양 효과 큰 부분으로 지금 정부가 이제 보조금을 해서 이제 키우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지방 정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좀 종목들을 보시면 조금 더 눈에 보이실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사실 작년까지도 우리가 했을 때 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라든가 태양광이나 워낙 수출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좀 매우 위험스럽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미국이 여러 형태로 제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올해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게 맞고 두 번째 제가 보는 방향성은 지금 결국은 실적으로는 좀 아까도 봤었다시피 이번 실적에서 보면 대기업 위주의 성장은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조금 힘이 좀 아직까지 좀 딸린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는 중터구라고 하는데 이게 중터구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우리 표현을 한다면 좀 중국 특유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대형 국유기업 가치 테마주입니다. 좀 더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면 대형 국유기업인데 앞에 중자가 붙은 거. 그럼 대충 아시겠죠, 그죠? 대형 국유기업인데 앞에 중자가 붙은 것을 보시는 게 조금은 좀 여러분들이 뭐 시장에서도 아마 중국 내부에 있는 투자자들 사이에도 지금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또 그저 지금 말씀 두 가지 부분에서의 좀 관련주들을 좀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구 소비재 관련된 부분 그리고 중터구라고 불리는 이 해당 섹터의 종목들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게도 직접적인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경제 상황 교수님과 면밀하게 진단을 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